헤이 혜원이는 너 다시 공부해갖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해갖고 와. 혜원이 2에 22.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배웠는지 몰라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난다? 시작하겠습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Okay, 자, 그래서 이세 뜻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예요? 그것. 그것이란 뜻도 있고, 이처럼 계절이나 또는 몇 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해 주거나, 무슨 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일을 얘기해 주거나 할 때는 아무 뜻도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스프링의 뜻은 봄이죠. 무슨 시예요? 이름 그렇죠. 이름씨죠. 이름씨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것이라 그래요. 것.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어떤 것 있다예요. 어떤 것 이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뜻은 봄이다. 됐습니까? 잇은 이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아무 뜻 없이 그냥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봄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봄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요. 됐습니까? 무슨 계절인지 궁금할 때는 What 오. What? season? 오! 하고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제 필요한 거. 얘를 묻는 말 만든 거. 뭐지?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당연히 뭐야? Is it? 이게 무슨 계절인지 묻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계절인지 묻는 방법은 뭐다? What season is it? 오케이. 시간 묻는 것도 알 텐데? 몇 시니? 하고 싶으면? 무슨 일? What time is it?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시간이 궁금할 땐 뭐라 그런다? What time is it? 그렇죠.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오, 그렇지. What day is it?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day는 날이란 뜻도 있고 요일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what day는 무슨, what은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어. 어떤 색? 어떤 색? What color? 말하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였어.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What day, what season, what time. What 뒤에 적절한 거 바꿔놓으면 계절을 물어볼 수도 있고, time,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 day, 요일을 물어볼 수도 있고, color,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Okay. It is summer. It is summer. 그래서 여름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여름. What season is it? 그렇죠. 무슨 계절? What season? 하고 it is에 묻는 말 is it? What season is it? 오늘 같으면 이제 summer라 summer 같다, 그렇지? 그다음 It is autumn. it is autumn 해도 되고 It is autumn. autumn 대신에 Fall. fall it is fall 해도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이세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 하고? 그것. 하고? 아무 뜻 없는 것. Okay, 둘 중에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는 거죠. 날씨 얘기할 때도 아무 뜻 없는 it이 있어요. 됐습니까? Okay. 덥진 않지만 이거 있죠. 그러나 핫의 뜻은 더운, 뜨거운 무슨 시? 어떤 어떤 날씨?
더운 날씨. Windy 뜻이 뭐고?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무슨 씨? 이름 씨. 네, 어떤 날씨라고요? 아니요, 어떤 씨. 어떤 날씨라고요? 바람 부는 날씨. 네, 어떤 씨 앞에 다 계속 뭐 붙이고 있어 지금? 대동사. 네, 그래서 바람 분다. 네, 만약 얘가 없으면 덥다인데 덥지 않으니 뭐예요? Not hot. Not hot. 됐습니까? 그 앞에 이니까 덥지 않다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만약에 덥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 안 될까? Is it hot?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덥니? Is it hot? Is it hot? 그랬더니 No,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럼 바람 부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windy? Is it windy? 하면 되겠지 뭐. 오케이.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바람 부는 건 뭐 여전하네.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cold, windy 공통점은 cold의 뜻이 추운이고 windy의 뜻이 바람 부르니까 둘 다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계속해서 비동사를 사용해야지 문장이 완성되겠죠. 어떤을 어떻다 해야지 마침표 찍어줄 수가 있죠. 네. 네,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자, 여기서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요. 일단 이 녀석에 대해서 fishing은 뭐로부터 왔다? fish의 뜻은 물론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물고기 무슨 뜻도 있었다?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 ing를 붙인 거는 ing 붙인 거는 전부 다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인 거다? 하다 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뜻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낚시하는 해도 되고 낚시하는 중인 해도 돼요. 또는 낚시하는 것. 자, 그러면 하다시에 ing를 재미로 붙인 게 아니고 c를 바꾸려고 뜻이 바뀌니까 c도 바뀝니다. 자, 낚시하는 중이는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 낚시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 다음, 낚시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이름 시. 그렇죠. 이름 시. 지금은 나의 아빠라는 말이 왔으니까 나의 아빠는 낚시하는 것이다예요. 낚시하는 중이다예요. 낚시하는 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붙여서 앞서서 낚시하는 중이다를 만들었는데 비동사는 종류가 am, is, are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왜 is를 썼느냐 하면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히랑 같이 쓰는 건 이즈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하면 이건 누가 다 찾기라 그랬죠. 누가 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하다시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낚시하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낚시하는 중인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냐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묻는데요. 오케이. 혹시 너 뭐 하는 중이니?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너 뭐 하는 중이야? 배웠었나? 너 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What are you? 읽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됐습니까? do의 뜻이 하다죠. 근데 ing 붙여서 뭐 됐어요? 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뭐 필요해요? be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중이니가 영어로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이면 너의 아버지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Your
father doing 하면 되는데 여기 be 동사 써야 되죠. 여기 쓸 be 동사는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여기 쓸 be 동사는 is. 그래서 너의 아버지 뭐 하시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he doing? 됐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가르쳐줬어. 네. ing형과 be동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구야? 어떤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더니 대답이?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네.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조그의 뜻은 조깅하다인데 ing 붙여서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것. 여기서 어울리는 건 조깅하는 중이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뭐 하시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했어. I am hiking. I am hiking. I am hiking. 도보 여행하다는 hike였어. 네. 이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이 빼고 ing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What are you? 그렇지. 너 뭐 하는 중이니가 영어로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hiking. I am hiking. 오케이. 그래서 I am swimming. I am swimming. 오케이. Swimming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원래 하다시의 모습인데 이렇게 뒤에 모음 자음으로 끝나 모자로 끝난다 그래. 모자 끝에 모자 썼어. 모음이 뭔지 알죠? 영어의 모음은 아, A, E, I, O, U 또는 아, 에, 이, 오, 우 라고 합니다. 오케이. 앞에는 자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끝만 보면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로 끝났어. 끝에 모자 썼어. 그럼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고 ing 해줘야 돼. 아까 전에 조깅하다가 뭐였어? 저거였죠. 또 끝에 뭐 쓰고 있어? 모자 쓰고 있네. 그래서 G를 한 번 더 쓰고 ING 해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끝나버렸네요. 잠깐만. 바로 채점하고요. 쓰기 시험. 틀린 거 있어요. It's spring, it is summer, it is autumn. 틀린 거 있어요. It is not ho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jogging. I am hiking, I am swimming. 그렇지. 뭐 틀렸어? Hiking. 와, 그렇죠. 혜원이의 장점은 메타인지가 잘 되네. 메타인지가 뭔지 몰라요. 아, 그래. 좀 어려운 말이긴 하겠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 친구 오세요. 네.